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균작용이 우수하고 심장강화에 쓰이는 노르발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의 반음지 숲속이나 계곡가 및 그늘진 나무 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잎은 둥글고 두꺼운 편으로 앞면은 짙은 초록색으로 줄무늬가 선명하고 뒷면은 자줏빛을 띠면서 연한 초록색입니다. 사계절 어느 때나 푸른 잎을 지녀서 한겨울에도 눈에 잘 보이고 노루나 고라니 토끼 등의 초식동물들의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본초강목에서는 사슴이 겨울에 잘 뜯어먹는다고 해서 사슴풀이라고 불렀으며 잎모양이 마치 노루 발자국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식물을 산에서 캐다가 집에 옮겨 심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특성 때문에 원칙을 굽히지 않고 지조가 있는 독특한 식물로 통합니다. 먼저 노르발풀 맛은 달면서 쓰고 맵거나 떫으며 성질은 따뜻한 편으로 간과 폐신경에 작용합니다. 양리작용에는 항균작용이 매우 우수해서 이질균과 농농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상구균 등의 발육을 크게 억제 및 저해시켰습니다. 그리고 노르발풀 전초추출액을 쇠약한 개구리 심장에 투입시켰더니 심장이 뛰는 힘이 세워지고 박동의 리듬이 조정되어 강심작용으로 심장강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허약하신 분들에게 좋은 약재이고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및 협심증 환자들에게 매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시험 보고에서는 폐렴과 장관 감염증에 걸린 사람에게 약침제제로 정맥주사해서 좋은 효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폐렴과 폐결핵균을 빠르게 사멸시키고 인체에 침범한 나쁜 세균들을 억제해 만성 폐질환 및 기관지에 매우 탁월한 약초임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도 유효성을 보였으며 자궁출혈에는 식초를 넣고 볶아서 1회 3g씩 1일 3회 복용해 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입안과 목이 부었을 때와 감기로 인한 가래 등의 노르발풀을 1일 10g을 물로 달여서 하루에 몇 번씩 양치질을 하면 효험이 나타났습니다. 노르발풀 잎과 줄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알칼로이드와 아스코르빈산 등이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관절염과 근육통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이때 고서에는 녹제초를 잘게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하루 2, 3회씩 마시면 관절염과 허리통증을 고칠 수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과 인대 손상으로 인한 전신관절과 신경통에 효험이 있고 마비 증상과 다리에 쥐가 날 때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고 노폐물이 혈액 속에서 자꾸 축적되어 발생하는 중독 증세를 잘 풀어주게 되는데 인독성 요도염과 방광염 등의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험에서 높은 항균 활성이 나타났고 유행성 항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약초로서 전염병과 악성 세균들을 죽이는 약초로도 널리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뿌리에는 정력을 늘리는 사포닌과 스테로이드 우르소솔산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제약회사에서 영양제로 성호르몬과 근력 강화를 위해 쓰이는 물질이고 전립선염과 콩팥염 담배고줌 등에 적용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술을 담궈 마시면 남성의 성기능 감퇴를 해소하고 노인성 발기불능 치료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허약해진 몸의 기운을 살려 원기를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의보감에서도 몸을 튼튼하게 만들고 남성의 생식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아 강장작용과 운낭습진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르발풀 한약명은 녹제초와 녹함초, 녹수초로 불리우며 노르발풀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약재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철 어느 때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모든 전초를 캐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말린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5에서 10g 정도의 물 1리터를 붓고 쓴맛이 강하다 보니 대추 3개 또는 감초 반개 정도를 넣고 뜨거운 물에 달여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게 썰어서 필요시에 소량씩 차로 마시거나 산재나 환재를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생뿌리는 한 뿌리씩 아주 소량씩 먹어야 하고 녹즙기에 우유나 요구르트를 넣고 함께 갈아서 먹으면 쓴맛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노르발풀은 열을 내는 성질이 강해 겨울철에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잘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노르발풀은 약성이 강하고 미량의 아비쿨라린이라는 독성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 시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꼭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과 구토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때는 바로 복용을 금해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거나 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생식보다는 꼭 말려서 달여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